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가 모 스포츠 신문 기자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YG와 양현석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모 스포츠 신문 K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요. 소속사 측은 해당 기자가 쓴 칼럼과 인터넷 기사 등에서 YG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K 기자 측은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문장만 놓고 문제를 삼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.